오늘은 또뭐해 먹나? 이제 다 같이 집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핸드폰을 보자. 뭐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50분 안 보고 10분 보고 외출 시엔 들고 나가고. 오케이? 나도 불편해. 근데 우리 다들 얼굴도 안 보고 폰만 보고 살잖아. 일주일만 지켜보자. 알겠지? 아유, 오늘의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리겠습니다. 잠깐! 이렇게 뭐 있어? 핸드폰 하고 싶어가지고 수작은. 나 현정이랑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. 잠깐! 현정 씨 차 공장 들어갔다며? 맞네. 아, 이놈의 건방증. 내일 학교에서 쪽지 시험 있어서 시아랑 공부 좀 하고 올게. 내일 일요일이거든? 아빠는 왜 밥 먹으면서 폰 봐? 엄마가 보지 말랬는데. 어, 아빠 이거 뉴스 보는 거야. 뉴스. 야, 뉴스는 봐야지. 어, 내놔. 학원 갔다 와서 여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는다. 잠깐 봤어. 네 잠깐은 몇 시간이냐? 적당히 해라. 그러다 너 또 깨부수게? 엄마 벌써 내 폰 두 개나 부셨거든. 어차피 또 사줄 거 돈 아끼시죠? 다음엔 투지죠. 엄마도 많이 보잖아. 맨날 웹소설 보면서. 너는 웹툰에 어? 너튜브까지. 아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이상한 춤 좀 따라 추지 마. 이게 뭐냐 이게. 이게 왜 그렇게 안 했거든. 그래 이렇게 했잖아. 에휴 진짜. 아 진짜 아 왜 주소름도 확인을 안 해. 아니 내가 치킨 오랜만에 사가려고 하는데 양념 먹을지 후라이드 먹을지 아이스크림 먹을지 이거 말해줘야지 내 사가지. 지아야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봐. 폰을 못 찾겠어. 나 지금 전화 안 돼. 쟁얼로 페이스 아이디 풀려다가 인식 안 돼서 잠겼어. 가지가지 한다. 내 장점이 뭔지 알아? 너무 솔직한 거야. 자기야, 나한테 전화 좀 해봐. 어? 아 빨리! 나 폰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. 어? 나 전화기 없는데? 아 그 택시에 놓고 내놨나 봐. 아, 여보 나 설치했다. 이 화상아! 그럼 나가서 공중전화를 찾던지 옆집 아저씨한테 빌리던지. 아 빨리 가서 전화 좀 해봐. 알았어 알았어. 야. 여보 근데 당신 전화번호 몇 번이지? 아 진짜 010! 어? 010! 010 010 어떻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폰이 안 되냐? 아 그걸 택시에 두고 내리면 어떡해! 야, 너는 화장을 얼마나 떡칠하길래 인식이 안 되냐? 그런 엄마는 왜 자기 번호도 기억 못하는데?
와. 여러분, 우리 셋 다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이게 또 나중 되면 다 추억으로 남아요. 이게. 아! 이 추억을 또 카메라에 간. 근데 오 이거 뭐야 카메라다. 아유. 와 우리 와이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. 여신이네 여신이야. 캡숑 짱짱. 아우 이쁘다. 주미. 아 그만해. 야 너 그거나 해봐.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흔드는 거 있잖아. 아이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역행한 우리 가족의 전쟁은 이렇게 끝났다. 엄마 아빠, 폰보다 나를 더 봐주라고.